마지막에 아, 끝내요. 이걸 안 주나요? 코너킥 안 주나요? 이걸 안 받는데요. 이걸 줘야죠. 아니 연기 연기된 시간이 몇 분인데 이걸 안 줍니까? 자, 가나와 대한민국의 경기 결국 이제 3대2로 대한민국이 패하면서 아쉽게 끝났는데 예.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이번에 판정 테일러 예. 주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예.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먼저 그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예. 전반에도 그랬고 후반에도 그랬어요. 예. 네. 뭐 특히 이제 후반전이 좀 심했었죠. 일단은 추가 시간에 아마티 선수가 쓰러져서 한 1분 정도 끌었던 것도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특히나 이제 이번 주심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의 그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었단 말이죠. 그러면은 네. 분데스리가는 좀 이런 경우 추가 시간 잘 안 주긴 해요. 네네.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항상 주잖아요. 많이 네. 주잖아요. 그래서 추가 그래요. 시간보다 맞아요. 더 길게 진행이 되는 네, 경우들도 네, 네, 있는 데다가 네. 무엇보다도 문제가 권경원 선수가 이제 그 상황을 알고선 멀리서 중거리 슈팅을 때려가지고 코너킥을 이끌어냈어요. 그랬죠. 그러면 이게 공격이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최소 코너킥은 한 번 더 차게 하고 끊더라도 끊게 되는 건데 그냥 끊어버렸죠. 네. 그래서 선수들이 항의하고 벤투 감독도 강하게 항의하다가 결국 퇴장을 당하게 됐는데 네.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. 아, 그렇군요. 예.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운 판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. 예. 그리고 평소답지 않은 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네. 잉글랜드 주심이면 더더욱 그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.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. 항상 보던 건데 저희가 특히 이번 월드컵은 더욱 그랬고요. 네. 거기다가 이 연결성에서는 대부분의 주심들이 다 줍니다. 이건 네. 분데스리가도 추가 시간을 잘 안 주는 분데스리가도 줘요. 네. 예,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화를 안 냈죠. 네, 그것 때문에 이제 벤투 감독이 화내다가 예, 퇴장 당한 거죠. 네. 예. 그럼 벤투 감독에게 주어진 이 레드 카드는 어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아, 그거는 예,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. 네. 예, 물론 뭐 그러니까 감독이면 마지막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. 조금 조심하긴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뭐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가장 아쉬운 사람이 벤투 감독일 거예요. 왜냐면 그렇죠. 벤투 감독이 이 조 대진이 편성됐을 때부터 포르투갈을 가장 포르투갈 전에 가장 하고 싶었을 거예요. 아, 본인의 나라를 상대하는 건데. 예, 거기다가 벤투 감독이 어쨌건간에 포르투갈에서 그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았었을 때 약간 좀 아쉬움을 남겼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나 죽지 않았어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예, 그런데 예,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테일러 주심이 원래 손흥민 선수랑도 예전에 일이 한번 있었다고요. 예, 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퇴장을 줬던 적도 있었죠. 예, 네. 좀 그니까 그 테일러 주심이 워낙 악명이 좀 높은 편에 네. 속하긴 하죠. 예, 네네. 특히 이제 첼시 팬들이 매우 안 좋아하는 주심이긴 하죠. 자,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핸드볼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제골 장면에서 가나의 예, 선제골 장면에서 이걸 한번 봐야 하지 않았나. 뭐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안데 아이유의 손에 맞고 떨어졌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손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맞고 떨어진 상태에서 네. 아이유가 킥을 하려고 했어요. 그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아유의 발을 맞고 그대로 골이 들어갔다면은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의도성과 상관없이 그거는 그러면 파울이 불리는 게 맞아요. 핸드볼 반칙이 불리는 게 맞는데 네. 어쨌건 간에 결과적으로 슈팅은 이제 떨어진 다음에 살리수가 때렸기 때문에 네. 한번 이제 거쳐가게 되면은 그때는 의도성을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. 네, 네,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판정 자체는 오심이라고 보기는 아~ 좀 예,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. 하지만은 추가 시간에 코너킥 주지 않은 거 그거는 분명 문제가 되는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여러모로 물론 경기를 우리가 패해서 아쉬움은 남는 거고 그에 대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외적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민 입장으로서는 계속 생각이 네. 나고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네.